정확한데? 인터뷰 때도 했잖아요. 지금까지 준비해주시고요. 좀 바꿔봅시다. 괜찮아. 근데 괜찮아. 아, 예. 괜찮아. 귀여운 소리 막 걸어와 빨리 막아 들어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들어와 들어와 네 들어와 아 오늘 촬영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 깜빡했어 나 처음에 나 오늘 포기하려고 잠깐 진행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어디 갔어요? 거기. 아니 는다고 해서 좀 늦게 내려오라 그랬지. 아 진짜. 아 근데 다시 왔다고 얘기를 다시 했어요. 거기 대체 오빠 대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장난감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왜 베디 얼굴 떨어뜨리니? 어 이거 오빠 안 먹었네? 아니 여기 여러 개가 있어. 진짜 오빠 같다 이거. 수염만 길러. 어 이거 닫아도 돼? 위야? 어떤 거요? 네네. 괜찮아요. 아 뛰었더니. 안녕하세요.
봤어. 머리를 못 봤어. 괜찮나요? 왜 이렇게 조용해? 너무 조용해서. 근데 진짜 단발이 진짜 잘 어울리는 거 저요? 응. 진짜? 난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이렇게 단발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이제 인스타에 올렸던 긴 머리들 반드 가발 쓴 것 같아. 약간 그 긴 머리 이렇게 가발 통 가발 쓴 것 같더라. 아, 못 기르겠어. 근데 약간 복불복이. 네. 드라이 잘못하면 너무 나이가 들어 보여가지고 무슨 느낌인지. 아, 알지? 예. 단발 그 한 끗 차인데.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지금은 드라이를 안 한 거죠? 응, 지금 오늘 하고 왔었어야 됐는데. 늘 하고 왔었는데. 하필 오늘 그냥 엄마네 집에서 놀다가 아, 까먹었어, 깜빡했어요. 아니요, 패드 안 넣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제 옷겠네요. 어깨뽕. 아니에요, 아니요. 방송을 깜빡한 게 아니라 여기 촬영 나오시는 걸 제가 깜빡했어요. 예쁘게 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손톱 제가 했어요. 여기는 떨어졌다. 스티커네. 편하더라, 스티커 붙이. 나 스티커 하면 너무 답답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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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뭔가 붙어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물어볼까요? 저 할 때 소희랑도 하나요? 응. 아, 그렇구나. 여보세요? 네. 소희 씨랑도 네네네네. 한다고 합니다. 와, 어떡해. 네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혹시... 잘해볼게요. 아니다, 아니다. 그날은 팽디 씨가 아, DJ잖아요. 아, 네네네네네. 한 시간 동안 인사만 하고. 확정이 되면.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소희가 홍재경씨 어서오세요 하는 거 해야 되는데 근데 나 재경이랑 착각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안 돼요? 네, 이번 기회에 친해져 볼게요. 진짜요? 데디 욕하면 한 시간 금방이야. 꼭 해야 되는데. 네, 동갑입니다. 띠 동갑. 그 단어 괜찮은 게 22일인 거예요? 네. 아, 저희도, 저희도. 윤토끼, 안 돼요. 김토끼. 무조건 22일이었으면 좋겠어요. 토끼들. 토끼. 네, 아니요. 안녕 오빠. 뭐지? 이건 무슨 오빠가 떨어졌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저 뭐야? 이거 오빠 대신해서 올려놓은 거. 오빠 없으니까 사전에 좀 얘기 그쪽에도 좀 얘기해서 오니까 떨어짐. 할 수가 있으면 먹은 거 아니야? 먹 건데. 전에 내 거 아니야? 아, 오빠 건데. 네, 하나 남 네. 하나 빼고 하나 남겨놨어요. 하나 키퍼. 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얼. 응? 베디 좀 꾸몄는데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이번 월드컵 배치입니다. 저희. 오. 번쩍. 가벼워요.
사수 선물은 줄 수 없고요. 금이에요, 금. 진짜. 정말? 응. 도금? 하나에 엄청 돈 많이 들었대, 이거. 역대 최대, 최고 제작비. 순금? 순금은 아니지. 이거 혹시 몰랐어. 두 개요, 오프닝이. 응? 응. 이거 오빠 거 같지? 그건 밴드. 아. 안녕하세요. 6월 12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오전 10시에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뉴스였습니다. 아, 싱가포르에서 아주 역사적인 회담이 열렸는데요. 제가 지금은 월드컵 중계로 러시아에서 예,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 지금 이 멘트는 물론 녹음된 멘트. 하지만 저희는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타임스톤으로. 아, 정상회담이 잘 치러졌는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잘 치러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아, 평화의 회담이 됐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면 우리 선수들도 기쁜 마음으로 경기를 하고 중계진들도 더 기분 좋게 중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화요일 아재들을 추억 속으로 안내할 잠깐만, 노래 소개했나? 했니? 안녕하세요. 6월 12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배성재입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 첫 곡 데이브레이크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오전 지금 이 멘트는 물론으로 자부터 어디? 자부터 이제 3페이지 두 번째 거? 3페이지 일단 갈게요. 네. 쭉 갈게요. 자, 화요일 아재들을 추억 속으로 안내할 나긋나긋한 목소리의 주인공 나 미스 춘향 나미춘 윤태진 씨와 아재 판독기 코너에서 추억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누나 진짜 이뻐요 라고 어필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주마다 리즈 갱신이라고. 여러분 경신입니다. 경신. 네. 갱신은 여러분 그 면허증 그다음에 여권 이런 거 재발급 받을 때 갱신 외우세요. 자, 어필할 때도 맞춤법이 맞아야 어느 정도 어필이 되지. 지금 옆에서 터지잖아요. 예. 잠깐만, 맞나? 제가 지금 졸려가지고. 내가 갑자기, 걸어다니는 국어 사전이라고 불리는 접니다만. 지금 잠깐. 아, 네. 아, 배가 넘 코도 경신이라고 있는데. 제가 지금, 피로도가 극에 달아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코너 전에는 어떤 문자든 프리하게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문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배텐 상품을 소개해드리죠. 코큰 사람들이 많은 나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그냥 붙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자, 1위멘트 갈게요. 아까 2페이지. 2페이지. 첫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출체. 근데 왜 이걸 왜 따는 이유는 정상회담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그 논란이 된 거 아니야? 배텐 PD 정상회담 확신 못해. 그래서 길 가다가 봉기를 맞는 사람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을. 여러분 0.00. 의심한 적 없어. 의심한 적 없는데. 어? 이거 이렇게 한정이나 준비했는데 의심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의심한 적은 없고. 북미 정상회담 잘 안 되길 바라고 이런 거 아니죠? 너무 잘 됐어. 11일을 할까 봐. 아 땡겨서. 그렇지. 올려봅시다. 어 그렇지. 어. 결혼 뭐 이게 원래 결혼 막 다음 달라고 그랬더니 속보 피치했더니 속보 피치천 정상회담 망하길 바라. 그럼 뭐 한 달 왜 바랍니까? 당장 결혼시킵시다. 그런 경우 있잖아. 가끔씩. 반미촌이라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피치천 2번이야도 그런데? 뭔 소리야? 조선중앙 방송. 아, 조선중앙 방송. 아, 남한 방송의 PD가 국민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있다. 나만의 방송국 PD가. 아, 이날 분위기를 봐가지고 이게 중요할지 선거가 더 중요할지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선거. 웃기다. 네. 출체. 그래서 이, 홍진호 곤란여자라. 아니, 어? 자. 안녕하세요. 6월 12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출체 들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투표 동력 캠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6.13 투표하고 웃자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아, 내일 지방선거 날이죠. 네. 항목이 많습니다. 예. 저는 이미 해봐서 아는데 저는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7장을 주더라고요. 예. 잘 고르시고, 예, 잘 생각하고 하시고, 특히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그 투표용지에 정당 표시도 안 돼 있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인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항목이 많다고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네, 내 구청, 내 시의회 뭐 이런 쪽도 다 샅샅이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의 투표는 만 개의 댓글보다 강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나 하나쯤 빠져도 되지 않겠어? 이런 이기적인 생각 버리시고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두 번째 대본이 더 정성스럽대잖아. 지울게 이거. 지울게 그냥. 내가 날린다 지금. 지울게. 에이. 세이브 한 번. 세이브 한 아니야? 세이브 했네. 혹시 시간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참여하시고 거지. 메리케이 코리아 유한회사 대리운전과 한 백업해 놓. 그럴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1447님, 배텐 헤어진 남친이 보고플 때마다 남친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며 듣다가 애청자 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너무 슬픈데요. 여친 보고플 때마다 뭐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저희 주된 청취자분들이 그런다면 저희가 웃어드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 자, 아무튼, 어쨌든 그럴리가 라고 낚시 문자라고 저도 약간 반신반의 하면서 그래도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여군 입대하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한종우님, 가족에게 월드컵은 SBS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의외로 배성재 형을 알더라고요. 자랑스러워요, 배디. 의외로는 뭐죠? 묘한 접속사, 네, 묘한 단어가 숨어 있군요. 자, 임승현님, 하메스 로드리게스로 콜롬비아 교수님과 스몰 토크했습니다. 제임스 말고 하메스가 맞다고 하네요. 하고 싶습니다. 아, 저는 이거 다 콜롬비아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스몰 토크 저도 하는 겁니다. 제임스예요? 하메스예요? 그러면 백발백중 하메스라고 얘기하는데, 예, 저는 이거를 이미 콜롬비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능숙한 스몰 토크가 가능하죠. 예. 자,
아사르비아 콜롬비아로 스몰토크 가능하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남이수님, 성재형 2009년 WBC 하이라이트 더빙하신 거 잘 봤습니다. 나중에 이순철 위원님이랑 야구 중계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또 그 만우절이 오면은 그런 요청이 오곤 하는데요.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순철 위원 그리고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축구를 꼭 챙겨보시고 또 가끔 이렇게 방송국에서 마주치면은 얼마 전에 뭐 대표팀 얘기 막 하시고 또 그래가지고 굉장히 흥겹습니다. 같이 얘기하면. 민영기님, 지난주에 경력직 면접을 봤는데요. 오늘 그 회사에서 똑같은 내용의 채용 공고가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경력진도 윤태진합니다. 여러분 바깥은 지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태진합니다라는 건 광탈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너무 그 실명을 이름 석자로 쓰니까 조금 뭐 그러네요. 예. 뭐 남이춘했네, 미춘했네 뭐 이런 느낌 써주시고 윤태진합니다. 직접적이잖아요. 자. 2878님 드래곤 길들이기 3가 나온다네요. 너무 설렙니다. 배영도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좋아하시나요? 고맙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요. 정주행 해야겠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2002년 비더레즈 티셔츠 입고 시청 앞에서 대한민국 좀 외쳐봤던 분들, 우리나라가 골 넣을 때마다 기분 업된 사람이 쏘는 술 좀 얻어 마셔본 분들, 운전하다가 괜히 기분 좋아서 빵빵빵빵빵 하고 크락션 좀 울려본 분들, 오늘은 이렇게 2002년 월드컵 시즌을 겪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추억과 토크가 있는 아재들의 공감 타임 아재 판독기. 2002년에 꽃다운 여중생이었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여중생이었나요? 네, 중학생이었어요. 오, 2002 빼기 1987. 아, 중학생이요. 중3. 네. 예. 야, 그럼 어디 어느 경기 다 봤습니까, 한국전은? 다 봤죠. 그때 학원 친구들이랑도 보고 무용학원 친구들이랑도 보고 가족들이랑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때 뭐 이제 중3병. 네. 뭐 중2병 뭐 걸렸었어요?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그냥 잘 전혀 반항도 안 하고. 네. 허세도 안 부리고. 허세는 안 부렸고 반항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요? 엄마한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뭘 알아? 뭐 이런 거. 전형적인 중2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싸이 보면 네. 대이게들 화사. 중2병 말기거든요. 대학생 예. 때였는데. 대학생 때였어. 중2병이 오래 갔네. 네. 7년 이상 간 것 같고. 그랬나봐요. 네. 등짝 맞아봤다, 안 맞아봤다? 등짝 맞아봤다. 엄마한테? 네. 구두칼로 엉덩이도 안 맞아보고. 구두칼? 네. 구두주걱이죠? 아, 구두주걱. 예. 칼만 살아요. 방송에서는. 아, 네. 그러니까 구두주걱으로. 네. 어디 맞아봤어요? 엉덩이. 차삭차삭. 아, 그건 엎드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체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전골집 가실만 하네. 질문 있습니다. 자, 아무튼 2002년 월드컵. 네. 재밌었어요, 그때 진짜로. 주로 어디서 봤나요, 중학생은? 주로 집에서 봤는데 저는 무용을 했기 때문에 무용학원에 그 TV 앞에서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 티셔츠 입고는 그 학원 친구들. 그냥 학교 끝나고 학원 친구들이랑 보고. 그때도 남자 티셔츠 입었나요? 남자 사이즈? 아닌데요. 아, 그때는 아직 어깨가 좀 넓어지기 전입니까? 네, 여자 사이즈로. 네. 예쁘게 입었습니다. 네네네. 하라는 무용은 안 하고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 월드컵인데. 네. 부채 들고 응원했습니까? 학원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장구채랑 막 장구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원장님이 집에 데려다 주셨는데 늦으니까 시간이 데려다 주면서 이거 직접 들었습니다. 빵빵빵빵빵 했던 거. 아, 그 네. 승합차로? 네, 아 승합차 말고 원장님 차로 이제 데려다 주는데 그때 되게 기억이 남아요. 그렇군요. 전 그때 기억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다 각자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건데. 네. 거리 응원은 안 했습니까? 거리 응원은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냥 집에서. 아쉽네요. 어떤 것 같아요. 저도 군대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군대 시절에도 휴가를 나와서. 네. 광화문에서. 포르투갈전을 보면서. 빨간 옷 입고. 그럼요. 네. 거기 또, 아무리 제가 쿨병 걸렸어도, 거기에 막, 나는 오늘 녹색을 입겠어. 이렇게 네. 가진 않아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지 않겠어. 군인이었으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나가서 저 거리 응원을 하고 싶었겠어요.
폴란드전 그 점호 시간에 보고. 네. 그 다음에 미국전 낮에 이제 병사 식당에서 보고. 우와.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전을 보러 나오니까 난리가 났었죠. 네. 어쨌든 포르투갈전 그 박지성의 골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그 골. 그걸 보면서 아, 나중에 저 사람이랑 중계를 할 수 있겠다. 상상했어요? 안 했죠. 네. 제가 아무리 허세가 많아도 그때부터 큰 그림을 그렸죠. 그때부터 소개팅을 준비했고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네. 네.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때는 아나운서를 아예 준비 뭐 생각 자체도 해본 적이 없어서. 와 완전 신기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같이 해설을 하고 준비하시는 게. 네. 아나운서 생활 자체가 다 신기함의 연속이었죠. 뭐 차범근 감독님이랑 해설할 때도 와 어떻게 내가 이런 비현실적인 느낌이 계속되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라디오 하는 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왜요? 네. 아니, 그, 제가, 윤태진 씨도 그렇고, 뭐,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박문성 밖에 없죠. 갑자기 왜 그러지? 예. 네. 윤태진 씨도 있고, 아니, 아이돌들 얘기하려고. 아. 김소혜 씨랑. 아, 예. 분들 얘기하는데, 같이 넣으려고. 같이 묶으려고 하는 거.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아, 팀장이 고백한 건가요? 라고 했는데. 묶은 거예요. 빌드업. 네. 저 겨우 들어갔어요. 빌드업 네. 모르십니까? 예. 네. 밑밥이었어. 그걸 왜 읽고 그래요? 밑밥이었어. 네, 그렇고. 자, 아무튼, 월드컵 기간에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네. 제가 월드컵 러시아에 갈 때 좀 마음 편히 가려고 안정적인 진행력을 보유한 윤태진 씨를 좀 데타 DJ로 부탁을 드렸는데. 네. 예. 아, 그래도 지상파 라디오에서 이렇게, 아, 라디오 진행을 하는 건 처음인가요? 처음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네 다가올수록 좀 즐거워지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일까요? 네. 왜냐하면 주체를 좀 해야 할 텐데. 제가 돌아왔을 때 제가 얼마나 진행을 잘했는가가 부각될 수도 있고. 저도 네. 잘할게요. 그리고 그 월드컵 기간이라 그 시간대가 사실 좀 많이 겹칠 거거든요. 아~ 제가 자주 전화할게요. 네. 네 방송 중에 전화해가지고. 전화주세요. 기를 확 죽여놓고. 확 빠지고 초반에. 네. 멘붕된 채로 그 다음에 한 50분 진행하고. 한 번 더야지. 자, 채팅창에 태진 누나 월드컵 기간이라 어차피. 점점점. 뭐지? 네. 많이 안 줄 거라는 건가요? 이분들이 또 다 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피리 부는 소년이니까. 다시 듣기라도 따라오셔야죠. 네. 자, 스페셜 DJ였으니까 6784님이 고정 게스트 중에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게스트는 누군가요? 그리고 가장 맞추기 힘들 것 같은 게스트는 누군가요? 아, 이 질문이 나와버렸군. 저, 그래도, 걱정 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말년 작가님이랑은 또 말디가 했을 때 제가 게스트로 한번 했으니까 호흡을 맞춰봤으니까 입장이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다 재밌을 것 같은데 맞추기 힘들 것 같다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드는 건 이제 팬티가 소희 씨 제가 워낙 네, 낯을 가려가지고 여전히 서로 낯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저의 낯가림 때문에 제가 혹시나 팬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인데 제가 잘할게요. 네, 현상에 벌써부터 견지고 강력히 던지고 있다고. 아, 걱정이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 두 분 인사 배틀 화제되는 거 아시죠? 네, 만나면 분이, 좀 인사만 하잖아요. 두 분이 같은 공간에서 만날 때 마치 그 무슨 우주의 어떤 룰을 어긴 것처럼 우린 마주쳐서 안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서로 내가 질 수 없음 이러면서 인사하는 거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는데 이번에도 아주 인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 배텐 사상 최초로 여여 조합이 될 것 같아요. 낯가림 배틀. 네. 도로마무 인사를 하러 왔다. 아 근데 생각보다 진짜 엄청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랬던 건데 또 한번 입이 터지면 네. 즐겁게 얘기한 그렇죠. 편이라서 보통 그럴 때는 이제 뭐 타도 배성제 이런 주제로 그쵸. 서로 이제 막 맞아요 이러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그거 빼고 갑시다. 왜요? 예? 그 얘기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야 불편해야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청취자분들이 재밌으려면 불편한 것이 재밌는 것이다. 나 배성제 이 허세까지 들어봤다 이런 거 얘기하면은 끝없이 얘기할 것 같은데 이분들 항상 들었던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아재판도 끼오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 알면 아재다. 오늘의 주제는요, 응답하라 2002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웠던 그때 그 시절, 축구보다가 생긴 각종 사건, 사고와 추억들, 그리고 그 시절 노래와 유행 아이템 등 2002년의 추억을 소환해서 추억 토크 나눠볼게요. 재밌는 토크 소스를 보내주신 분께 수제 깔라만시와 유산균 세트 드립니다. 추억 토크는 2부에 나눠보고요. 아재 본능 퀴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퀴즈인가요? 네, 지금부터 월드컵 시즌에 나온 어느 아이스크림 CF 소리를 들려드릴 겁니다.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들어보시죠.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떨어집니다. 네, 저 컨디션이에요. 아, 주심 달려갑니다. 뭐가 대단하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많이 뭐 주심 아닙니까? 아, 잘했어요. 이 선수들 보세요. 이거 먹겠다는 경력들 있지 않습니까? 아, 감독도 지금 먹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것이죠. 네, 감독만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먹고 있는데 감독만 없어요. 같이 먹고 싶은 것이죠. 5천만에. 네, 이 아이스크림 CF 기억하시나요? 과연 이 CF에서 이 광고 안에서 주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선물 드립니다. 네. 2002년이 아니고요. 이거는 2006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의 감동이 2006년 네. 다음 월드컵에서 이제 또 이어가길 바라면서 그때 뭐 축구 관련, 월드컵 관련 산업이 이제 완전히 폭발할 때였죠. 그래가지고 어게인 2002 분위기로 광고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방송국들도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2006년 이게 4년 전에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전을 재현한 광고였거든요. 네. 네. 이탈리아전 주심을 다들 기억하시니까 이분하고 굉장히 닮아서 화제가 된 우리나라 배우십니다. 자, 이 광고는 뭐 보셨죠? 그럼요. 네, 네 너무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딱 그 옐로 카드, 레드 카드 꺼내는 대신에 요걸 이렇게 딱 꺼내서 그랬던 그 상황. 네, 그렇습니다. 기억납니다. 그 한일 월드컵 16강전에서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이제 그 연장전에 토티가 퇴장을 당했잖아요. 그때 이제 주심이 뿅 하고 레드 카드를 꺼낼 때 그 엄숙한 표정. 그 네. 상황을 재현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아재 퀴즈는 2006년에 나온 아이스크림 광고를 들려드렸고요. 이 광고에서 심판 역할을 맡아서 열연한 우리나라 배우, 패러디물. 자,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싸이의 챔피언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뒤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재 본는 퀴즈. 2006년에 나온 아이스크림 광고 소리를 듣고 이 광고에서 심판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게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뭐죠? 정답은 임채무 씨입니다. 임채무 씨였습니다. 네. CF에서 2002년 이탈리아전 심판이었던 모레노 주심과 표정, 패션, 헤어스타일, 뛰는 동작까지 똑같이 재현했는데 맞아. 방송 직후 사흘 만에 인기 CF 1위에 올랐습니다. 오~ 네. 이 광고 찍으려고 임채무 씨가 이 경기를 일주일 내내 다시 봤대요. 근데 진짜 똑같았어요. 저는 그 뛰는 게 너무 똑같았던 기억이 이렇게 네네. 탁탁탁탁 뜯던 거. 특유의 그 눈빛. 그 뭔가 그 엄숙하면서도 멍한 느낌도 주고 뭔가 내 머릿속엔 이미 결정돼 있어. 이것은 레드카드야라는 약간 위를 치켜뜨는 그 느낌. 임채무 씨의 장인정신이 느껴졌었고요. 이 경기는 어디서 봤나요? 보통 이 경기 본 장소는 사람들이 잊질 못해요. 평생. 이때 그냥 집에서 본 것 같은데요. 집에서 봤어요? 네. 네. 저는 대전이 저희 그 군부대였거든요. 아~ 이 경기를 대전에서 했어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 네. 집차를 몰았습니다. 또? 근데 이게 빠질 수가 없죠. 장군차 아니었어. 장군차를 다 내리고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던 때였습니다.
자, 하여튼 이때 에피소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만 얘기하고요. 배고가 듣고 2부에 응답하라 2002 2002년의 추억톡을 나눌 거니까 계속 함께 해주세요. 무슨 내비로 봐, 그 시절에. 응? 사연이 너무 많이 왔어. 사연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할 이야기 너무 많나 봐, 2002년. 와, 진짜 많네. 진짜 많네요. 월요일에 좀 많이 좀 하세요, 여러분. 월요일에. 맞아. 어? 한 명 떨어지니까 30분 동안 때워야 되잖아. 이런 건 안 보내도 돼. 그냥 저 혼자 얘기해도 돼요. 이 그쵸, 2002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제가, 어? 아니, 2002년에는 사실 여러분 본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평가전들이 기가 막혔었어요. 스코틀랜드전, 잉글랜드전, 프랑스전, 예? 그리고 북중미 골드컵. 거기부터 시작해볼까요? 2002년 1월부터 시작해볼까요? 그게 싫어서 보낸다. 라고. 그게 싫어서 보내는 거야. 힙하게 2002 본선 말고 본선 전에 내용을 보낸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힙한 사람 너무 말하고 못했어. 아, 스코틀랜드전을 본 것 같은데. 스코틀랜드전. 프랑스전. 문화 충격이 왔던 때, 처음으로. 그니까, 사실 2002년에 그 정도 4강까지 갈 줄은 몰랐지만, 1월부터 갑자기 우리나라 대표팀이 빡빡 터지는 걸 보고, 어? 진짜 잘하면 첫 승을 하겠다. 1위 왔어. 박지성이 그 프랑스전에서 그 골 넣을 때, 어? 잘하면 첫 승은 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미국이라고 생각해, 폴란드라고는 생각 못 해. 올리사 대배가 워낙 언론에서 그냥 거의 현재 레반도프스키급으로 띄워졌었기 때문에 올리사 대배는 못 막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남이춘 드르렁드르렁 눈 뜨고 자고 있죠? 듣고 있어요. 어때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코너 아재판독기 은태진 씨와 추억 토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2부 토크 주제는 응답하라 2002 2002년에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을지 사연을 소개해봐야 될 텐데 네. 저희가 2부 시작 전에 약간 그 스파나가는 시간에 2002년의 토크를 제가 짧게 했는데도 남이춘의 영혼이 탈곡된 거죠. 자는 눈 뜨고 자고 있어요. 예. 아니에요. 앉았어요. 확실해요? 네. 앉았습니다. 어떻게 기간에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경청하고 있었어요. 경청. 아, 저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거구나. 감탄 중이었구나. 네. 오늘 아재 탈곡기라고 하신 분 있고 끝나고 맥주 마실 생각 중이라고 하신 분 있고 조금 저거 잠꼬대야 하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근데 2002년의 추억은 역시 너무 강렬했는지 진짜 많이 왔어요. 이거 너무 많이 왔어. 이거 3분의 1도 소개 못할 것 같아요. 빨리 자, 해보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두호님, 2002년 월드컵 당시 일부러 머리를 물에 꼭 적시고 축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정환 선수 때문이었는데요. 솔직히 리즈 시절 안정환 선수 정도 돼야 그 비주얼이 나오지. 웬만한 사람들은 뭐랄까. 성재형 얼마 전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셨죠? 딱 그 모습입니다. 우산 없어서 폭우 맞은 아재들 모습. 여러분 그 얼굴이 달라요. 예. 자, 그 저는 그때 설명을 드리자면 샤워를 하고 와서 정말 퓨어한 워터 있죠. 정말 생수. 이게 편의점에서 방금 산 얼음. 그걸 끼얹어서 그냥 그 상태였는데 여러분 운동할 때 머리 적시고 운동하면 그 물비린내 장난 아니에요. 예? 물비린내. 네. 아, 채팅창에 단체 물회행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젖은 해산물 그 자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물오징어라고 저한테 하신 분이 있어요. 축축한 감자. 예. 그렇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머리에 적시고 축구하면, 그, 강아지가 바다 이렇게 막 첨벙첨벙 할 때, 그 강아지 몸에서 나는 냄새 있어요. 예, 물미역 느낌. 아. 예, 쉰내 납니다, 쉰내. 네. 정수리 냄새가 이상해져요. 자, 다음요. 네, 류형배님. 2002년 4월 전역해서 그해 여름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알바를 했는데 월드컵 때문에 월땡콘이 초대박이 나서 야외 응원은 꿈도 못 꾸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16강 진출하고부턴 우리나라 시합 때는 잠시 생산 라인을 멈추고 구내 식당에서 모여서 응원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빨간 티를 입고 출근했어요. 이름이 행배야. 그 형배 씨시네요. 아, 네. 네. 형배님이 저랑 같은 군번이네요. 2000년 군번. 예, 2000년 5월인데 반갑습니다. 남자들 이런 거 반가워요. 그래요? 예. 진짜 성의 없다. 아 이래서 남자 라디오 진행하겠어요? 네? 저희 군인들이 얼마나 사연 많이 보내는데. 잘할 수 있어요. 네. 아 웃겨. 자, 아무튼 이때 그래도 딱 좋은 타이밍에 전역을 하셔서 그래도 밖에서 다 보셨네요. 예. 근데 야외 응원을 못 하실 정도니까. 네. 아, 그러고 보니 아이스크림 이름을 정말 잘 지었네. 맞습니다. 이때 그냥 이 아이스크림의 그 광고는 다 그냥 이런 종류였잖아요. 다 같이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다음요. 강현성님, 초난강도, 초난강도 2002년에 한국에서 앨범 내고 활동했습니다. 남해춘도 아스무르로 했던 명곡인데, 한 번 더 불러주기, 크크크,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초난감이라고 읽어서. 아니,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디는 이렇게 반응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 서로, 안 맞는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한 명이 하고 넘어가는 거죠.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뭐요? 괜찮아요. 이분들은, 괜찮아요. 이분들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박제 전문가. 제가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소리 내는 거를 항상 따서, 오랫동안 박제해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손이라도. 호이! 호이! 말려들 뻔했으나 네. 혁수야 그립다오지만 말려들지 않습니다. 아 눈치 빠르다. 포르말린 행 이런 것이 있고 네. 자 김명준님 거. 네 대레전드 드라마 야인 시대도 2002년 7월에 시작한 거였죠. 개인적으로 청년 김두한으로 안재모 씨가 나올 때가 제일 꿀잼이었습니다. 이분은 이게 추억이시네요. 그렇죠. 아니 월드컵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2002년의 기억은 뭐든 괜찮습니다. 야인시대. 사실 2002년은 그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도 있어서 오노 있죠. 네. 예, 그 분노했던 것도 2002년이었고 네. 대선도 있었고 그 안재모 씨가 김영철 씨로 변할 때 충격받은 분들 많죠. 맞아, 저도 충격받았던 거. 시청률 반토막. 저도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뒤가 또 엄청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그게 뒤도. 정치의 그 느낌, 텐션이 있고 4달러를 빼놓을 수 없고 어쨌든 시청률은 꽤나 타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펠릭스 모모 자이언트님, 2002년은 역시 롯데자이언츠 18연패 최저 관중 갱신이 리즈죠. 경신이고요. 다음으로 네. 넘어가요. 빠르게 넘어가자는 저희 피처 준비님. 이게 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18연패라는 것은 이게 그 이때는 워낙 축구 붐이 일어서 야구 팬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큰 때였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실 수 있지만 그 영화 머니볼 있죠? 네, 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가 여기서 20연승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 나라에서는 20연승인데 여기서는 18연승. 18연패. 네, 그리고 초니 샷건 칠 듯이라고 하시면 있는데 아무튼 그 레전드 영상이 텅텅 빈 사직구장에서 네. 자전거 타는 거. 네. 그 유명한 짤이에요. 예. 야구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 막 다녔던 거예요? 네. 아 채팅창에 18연패에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아예 관심 끊어버려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배드민턴도 하고 뭐 거기서 많이 했어요.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야구가 그 2006년 WBC를 기점으로 해서 확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는 사실 축구가 그 외야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할아버님 기억나시죠? 텅 빈 외야석의 가운데 앉아있는 그 현자 같은 할아버지. 기억납니다. 사진 많이 돌아다니다. 아비터 할아버지라고 불렸던 분. 네. 자, 아무튼 네. 사실상 생활체육시설이었어요. 그 기간에는. 거기서 온갖 스포츠를 다 했습니다. 네. 다음요. 네. 꼼슬라이크님. 이을용 선수님이 15층. 저희 집 14층. 이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촌이 아닌가요? 그때 이 아저씨는 야구 별로 보지도 않았어요. 예. 이분 그 WBC부터 유입된 분입니다. 아, 네. 예. 자, 다음요. 네.
꿈슬라이크 님이 이유룡 선수님이 15층, 저희 집 14층 이웃이었습니다. 하필 딱 2001년 말 때부터 2001년 9월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다녀오니 선수님은 안 계시고 아파트에 낙서만 아주 그냥. 친구 얘기로는 아파트 밖에까지 줄을 서고 난리였다네요. 월드컵 열기를 놓친 것도 아쉽고 선수한테 사인 못 받았던 것도 아쉬웠던 추억이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저도 이게 참 신기한 게 2002년 월드컵을 거의 이제 TV로만 보고 경기장도 네. 못 가봐서 그런지 그 우리의 그 영웅들이 굉장히 신화적인 인물들도 보였어요. 근데 막 목격담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이윤재 선수는 갈비집에서 한 10번 봤다는 둥 뭐 이렇게 이윤룡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뭐 사는 분들 뭐 그리고 이 숙소에서 묵었던 분들의 어떤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신기한데 저는 이때는 본 적도 없고 참 아쉽습니다. 보통 그 HOT나 GOD 정도 돼야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낙서하는데 와. 이때는 모든 선수가 스타가 됐었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요. 혜연 제이인키님 아빠 차에서 빨간 신호라서 대기하고 있는데 보조석에 탄 제가 경적으로 빰빰빰빰빰 누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빰빰빰빰 해줬는데 재밌어서 차에 타면 눌렀던 기억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네. 참 이때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내일 모레 월드컵 개막하고 우리나라가 다음 주 월요일에 스웨덴전 할 때 거리에서 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애국 비트. 파이팅. 예. 아, 국봉 비트라고 하신 분 있고 대한 비트. 예. 이게 또 오랜만에 시간대가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그래서 밤 9시 경기니까 11시쯤 끝나고 다들 우와 하면서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그럴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학창 124님. 그 당시 자동차들 클렉슨 소리는 대한민국 패치돼서 나온 줄 알았다고 이분도. 같은 얘기죠. 네. 산토프로님, 2002 KPGA 투어 2차 리그요. 전설의 50게이트 사건도 있었고 이윤열 형의 메이저 첫 우승 대회이자 제가 처음으로 봤던 스타 리그였습니다. 결승전이 이윤열 홍진호였는데 콩형이 2-0으로 이기는 거 보고 TV 껐는데 결과 보니 이윤열 형이 3-2로 대역전승해서 완전 깜놀했었던 기억이. 그렇습니다. 제 게임을 몰라가지고 2에서 멈추는 이 홍진호 씨의 본능이죠. 이 50게이트 사건이 엄청난 거죠? 맞습니다. 진짜 모르겠네요. 저 모르겠어요. 네. 모르는 거 서로 투싸워 보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네. 너무 매니악해요. 네. 다음으로 갑시다. 네.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네. 쥐지토스님, 2002 한국시리즈 6차전이요. 삼성이 그때 20년 동안 한국시리즈 챔피언에 오르지 못했는데 시리즈 내내 부진했던 이승엽 선수가 동점 3런 홈런에 다음 타자였던 마영 선수가 끝내기 홈런을 치면서 삼성의 첫 한국시리즈 챔피언 자리에 올랐죠. 그렇습니다. 이때 맞나요? 이승엽 선수가 그 홈런 기록도 새로 만들었던 때 아닌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삼성 팬들에게는 정말 감격적인 때였었고, 예. 요때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도 보스턴 레드삭스가 밤비노 저주를 2002년이 아니구나, 그거는. 2003년인가요? 예, 2003년인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때 그 감동을 느낀 야구 팬들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밀란변님, 아버지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8강에 오르고 나니까 8강이라 8만 원이라며 용돈을 주셨어요. 흰 봉투에 보너스다 라며 써주신 기억. 아, 2004년이래요. 아, 저거 아. 야알 못이라고. 아. 아, 그래? 이걸 기억을 한 게 어디예요? 헷갈릴 수도 있지. 네. 3년은 다음 갑시다. 네. 조대위님, 뉴스인가 어딘가에서 나왔던 장례식장에서 한국 축구 경기 중에 골 넣어서 상복 입고 좋아하는 장면이 좀 이상했죠. 그러니까 뭐 이게 웃음짤로 많이 돌아다니긴 했었습니다. 네. 2002년을 소환할 때 이만큼 기뻤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했습니다. 요즘에도 좀 본 것 같은데. 네. 단체 호상행 그런 느낌. 호상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네. 그리고 김우중님, 결혼정보회사에서 단체 맞선 보면서 월드컵 응원하는 행사도 했었죠. 진짜. 이거 약간 커플들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왠지 응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막 좋아하고 그러네. 껴안고 막 이러다가 정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아이디어 왔습니다. 괜찮은데? 이때 뭐 거리에서 맺어졌다는 분들도 꽤 많았고 하하 뭐 어떻게 됐을까요? 성재형 가봐요.
이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요즘 축구 분위기가 또 이런 상품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성재 솔깃 뭐죠? 성재형 시도해봐요. 그래서 2003년생이 많다고 인구 증가했다고 하신 분이 있네요. 어, 쿠자님, 2002년에 베컴이 유행시킨 모히칸 스타일 기억납니다. 머리카락 가운데를 닭뼈슬처럼 모아서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치킨 먹고 싶다. 베컴이 유행을 시켰지만 베컴만이 또 소화할 수 있는 머리일 수 있고요. 진짜 멋있어. 예. 뭐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채팅창에 응 그냥 닭이라고 치킨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이때 대척점이 있는 가장 안 멋있는 머리가 그 호나우두의 삼각김밥 머리가 있었어요. 머리에 이렇게 삼각형만 남겨놓은. 아 맞다 맞다 네. 맞다 맞다. 네네. 득점 왕에 오르긴 했는데 그 머리는 이제 전 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었죠. 초밥컷 뭐 이런 얘기. 스시컷. 네. 그리고요. 박성민님. 2002년 이탈리아전 골든골을 넣고 그 늦은 시간에 자장면 선착순 공짜로 준다는 말에 중국집까지 뛰어갔던 게 기억나네요. 골든골에 대한 기쁨보다 공짜 자장면이 얼마나 맛있던지 월드컵 하면 일단 그것부터 생각나요. 뛰어가셨군요. 얼마나 밖에 인심이 좋았을까요? 맞아. 그때는 그런 식당에서 맥주 공짜 막 그날 사장님이 다 쏜다 막 이런 거 진짜 많았었는데 군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조금 늦게 자게 해주고 있어. 그런 거 없어요. 뭐 PX 쏜다 이런 거. 없어요. 그 시간에 PX가 열려 있을 리가 없으니까. 아, 그래요? 아, 다 퇴근하시는구나. 조금 더 보다 자라. 아, 더 보다 자라. 그게 커요, 거기서는. 자, 어쨌든 그 참 좋은 시절이었는데. 네. 예. 다음은요. 오지연님, 월드컵 스타 하면 미나 씨죠. 그때 진짜 예뻤었죠. 7월에 17살 연하랑 결혼한다던데 축하드립니다. 권혜정님도 미나씨 이야기 해주시면서 당시 태극기를 두르고 나와서 화제가 됐었죠. 88 사이즈였던 전 온몸을 휘감기엔 태극기가 작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다이어트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전화받아 부르신 분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스타가 되고 그 다음에 앨범을 내셨던 것 같아요. 네. 최초의 월드컵 여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때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 조금은 이제 섹시하게 비더레즈 그 티셔츠를 좀 리폼해서 입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요때 이게 뜬 다음에 태극기 막 리폼해서 하고 그때 논란도 많았어요. 어떻게 국기를 저렇게 마음대로 걸쳐? 이러면서. 근데 2006년에는 그야말로 패션쇼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그리고 이게 용서가 또 됐어요. 워낙 분위기가 좋으니까. 와, 사진 보고 있는데 진짜 예쁘시네요. 참 모처럼 저보다 누나인 분이 나와가지고 반갑네요. 예. 현재까지 마지막 라스트 월드컵 여신은 장예원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글쎄 올해는 누가 될까요? 올해도 예원 씨 가지 않아요? 지금 잔뜩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잔뜩 필살기 지금 예 무기를 거의 아이언맨급으로 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차세대 여신은 용납치 않겠다. 나여야만 한다. MBC KBS에는 아무도 없다. 나로 끝나겠다. 네. 네. 준비 중이고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네. 스웨덴전에서도 바로 드러날 거예요. 예. 너무 예쁘잖아요. 네네. 네. 다음요. 이솜님, 2002년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남이춘과 동갑이었습니다. 여름방학 전 기말고사를 일찍 끝낸 중3들은 경기가 있던 날이면 모두 멋대로 일찍 나가서 종례 시간에 학생들이 없었죠. 모두도 슈퍼맨 마냥 교복 속에는 빨간 티셔츠가 있어서 교문을 나서면 변신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참 이걸 용서를 해주던 유일한 시기였어요.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서. 네. 네. 선생님도 그걸 항상 잡던 선생님도 신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성민님 당시 3살이었던 저는 부모님이랑 부산의 한 경기장에서 커다란 전광판으로 중계를 봤는데요. 전반전이 끝나고 엄마랑 화장실 가던 중 인파에 밀려 미아가 됐습니다. 나중에 경찰관님이 돌봐주셔서 겨우 부모님을 찾았는데 충격 때문인지 기억이 생생해요. 3살 때의 기억이 엄청 디테일하게 남아있네요. 그러네요. 우와. 이거는 거의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뭐 4살 때부터 이제 거의 쭉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3살은 좀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해드리고요. 네 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뭔가요? 어머니 손을 잡고 네. 그 옆동에 있는 어머니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네. 맛있는 걸 먹었던 기억. 아 정말 네. 엄청난 기억을 아무도 하지 못한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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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죠. 김지연님 2002년 한일월드컵 공인국 피버노바가 생각나네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프리킥이나 코너킥 찰 때 공 무늬가 있는 곳을 차면 골이 잘 뻗어간다고 믿었어요. 이게 월드컵 공인구 1970년부터 이제 모사에서 네. 독일의 용품 업체에서 공인구를 이제 쭉 만들어 왔는데 그야말로 축구공 이모티콘 있죠. 그 까만 땡땡이 있는 거. 그게 이제 1970년에 처음 나오고 4년마다 뭐 탱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나왔어요. 근데 2002년 공만큼 특이한 거 없어요. 맞아. 아직도. 엄청 진짜 특이해요. 신기한 것 같아요. 특이하고, 약간 축구공 같지 않은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사실 좀 핸드볼공 같아요. 사실 저 핸드볼공 왠지 좀 작아 보이고 네. 약간 배구공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축구공으로 제일 많이 나온 모델이 탱고 그게 이제 그 설명이 좀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축구공스러운 이게 텔스타. 그런데 이번 러시아 월드컵이 오랜만에 텔스타로 바뀌었는데 되게 예쁩니다. 그 전에 뭐 브라질 월드컵이나 남아공 월드컵도 역시 좀 특이했고 독일 월드컵도 되게 특이했어요. 이게 21세기 들어와서 좀 현란한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설명 그만하라고. 그리고 축구공이 원래 금색을 잘 안 넣었는데 도금을 한 그런 공이었습니다. 엄청 화려한 공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공이 우리나라를 바꿔놨죠. 임병호님, 2002년 월드컵 당시 고3 30대 아재입니다. 이때 고3들에게 부산 아시안게임 아폴로 눈병까지 휩쓸고 지나가 역대급으로 현역 고3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급 하락했죠. 저는 지금 축구회관 4층 404호에서 근무 중입니다. 응? 그럼 뭐 축구협회나 축구 관련 일을 하시나 봐요. 연맹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요? KK윤이님, 두 살 때 아빠가 안정환 PK실축 보고 대극노한 소리 듣고 울었어요. 이분은 두 살 때 기억을 하시네. 인정하시나요? 이건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살 때 기억을. 우리 배텐 청취자분들이 아무리 제가 깔아놨다고 해도 형세가 너무 심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두 살 때 기억. 우리나라 이렇게 영재가 많습니다. 네. 아직도 차라리 그땐 다 울어. 네. 그땐 다 울어요. 웬만하면 뭐 안정한 PK 실축고 놀라서 운 게 아니라 그냥 뭐. 어쨌든 자 이제 한 살 나와라. 한 살 나와라. 네. 허세 파수들이 또. 네. 자 영재 조작단이고 베트남은 네. 발굴단이라 조작단입니다. 김나부님, 2002 하면 독일과 사우디아라비아 8대 0이 생각납니다. 그 독일분들 살살 합시다. 그때 너무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일본도 16강 진출한 우리나라로 갔지만 사우디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막 이랬거든요. 8대 0 어떻게 막 이랬. 왜냐면 그 전 월드컵 때 우리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차례야라고 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가장 무서운 독일과 한조가 됐습니다. 네. 남일이 아닙니다. 이제 하지만 네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네. 예. 클로제 골 폭격기 탄생이라고 괜찮다 클로제가 은퇴했다라고 믿습니다. 네. H전님 2002년에 3살이었어요. 자는데 엄마 아빠가 자꾸 소리 질러서 깜짝깜짝 놀라서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왜 이러죠? 너무 웃겨요. 3살까지 나왔고요. 네. 그리고요. 성소희님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여. 장혁 씨가 우리 화장품은 안전하다면 화장품을 먹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극중 악역인 류수영 씨는 밤무태 안경을 썼는데 밤무태부터 컬러 안경까지 열풍이 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거 봐요. 파란색 안경 꼈어요. 컬러 안경이 또 유행이었어요. 제가 괜히 그걸 썼던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 컬러들 중에서 이카리 겐도의 안경이 제일 낫다고 약간 보라색빛 생각했던 게 좀 특이하긴 했지만 보라색빛? 네. 무태 컬러 안경. 예. 그리고 진짜 먹는 걸 양보했네. 다음요. 네. 자미손 이사님
2002년 월드컵 때 군대에 있어서 한 번도 밖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전은 유격장에서 유격훈련 받고 저녁에 보고 스페인전은 토요일 위병소 근무서면서 면회객들과 같이 면회장에서 봤던 기억이. 저도 이때 말년이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저도 그래도 뭐 이렇게 보초를 서거나 하진 않고 그 운전병이라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슬프죠. 이게 한 80년대생들, 82년생들 그리고 제 나이 저 뭐 그런 사람들까지 좀 그 근처가 이게 이렇게까지 대박이 날 줄 몰라서 월드컵 그냥 군대에서 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큰 충격 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남이친 영혼 오늘 지금 우주 여행 중이라고. 아니 저 근데 진짜 아닌데. 뭐가요? 잘 듣고 있네. 그래요? 네. 다음 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상우제이님, 2002년은 생가체이로의 행방불명 개봉. 아련. 이게 2002년이군요. 와, 그렇구나. 오. 엄청 오래됐네요. 그런가? 그렇군요. 네. 동작이죠. 아, 왠지 제가 연도를 기억 못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 네. 네. 상우제인 아 김 그냥 딱 하나만 골라서 마지막으로 하고 어떻게 양현표 어때요? 이렇게 13 페이지 밑에 뭐 무슨 뭐 김호중님도 있어 양현표 제일 운 좋은 사람 마지막 어딨어요? 13 페이지 밑에 두 번째 네네네 저 안타깝지만 생각이 찌로는 사라지던 생과 이치로가 아니라 생과 치히로 생우제이님 생과 이치로는 뭐야? 생과 치히로 내가 불렀어 이치로 아 그랬어? 다음 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양현표님 이탈리아전 직관 다녀온 기억이 납니다 표살 때가 한창 조별 예선 중이었는데 16강전 표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집이 대전이어서 D조 1위와 D조 2위를 예매했죠. D조 1위는 포르투갈이 올라오겠지 싶었는데 이게 웬걸 우리나라 조가 조 1위를 했습니다. 뜻밖의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를 보게 되었고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까지 감동의 현장에 함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우와! 대단하네요. 우와! 이분은 올라올 줄 모르고 그냥 사신 거죠? 네네. 이거 근데 판 분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아, 샀다가? 예, 그게 아. 엄청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때, 당시. 제 주변에 이거를, 그때 한창 뜨던 그 경매 사이트, 지금도 있을 텐데. 올렸나요? 네. 거기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돈 많이 번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건 부르는 게 값이었죠, 사실 이건. 복권이에요, 복권. 저는 그래도 보러 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아도 보러 갔을 텐데, 팔더라고요. 이게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창조경제 아, 주변 팔아서 또 자기 얘기하네라고 했는데 저 군인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문자 소개해 볼까요? 오늘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가 골라서 이렇게. 채팅창에 영재들 하나씩 주라고. 아까 최연소 한 살 두 살이 두 살이 최연소였잖아요. 한 살 아 두 살이었군요. 안정환 실축 보고 대극노한 아빠의 목소리 듣고 울었다. 지금 몇 살이 그러면? 2002년, 2000, 2000년생이네. 아직, 그럼 10대인가요? 그죠? 아, 19살이요? 19살. 이제 성인이 됐을 수도 있고. 아직도 울고 있을 나이네. 01년생인가요, 그러면? 아무튼, KK윤이님. 하나 드리고, 또, 어떤 분한테 할까요? 아, 채팅창에 안 읽은 사연도 화면에 보여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아, 뭘 이걸 스크롤.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화질이 안 좋아서 근데. 아, 물오징어 사연 보내주신 이두호님. 네. 물 맞은 채로 안정환 선수처럼 다녔다. 네. 물을 일단 축구 뛰기 전에 끼얹고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태양입니다. 네. 그분하고 네. 한 분 더? 한 분 더 드릴까요? 어때? 공. 네? 어딘지 아까 밑에 거 뭔지. 피버노바. 피버노바? 아. 피버노바? 김주현 씨. 공인구 피버노바. 아, 롯데자이언츠 파란피 보내신 분 줄 알았는데. 네.
피버노바 그거 보내주신 김지연님이랑 롯데자이언츠 18연패 보내주신 분도 드릴까요? 네. 18연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겠죠? 제가 요즘 야구 소식을 못 보고 있어가지고. 네. 아, 트위터에 아, 8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토니 PD가 썼습니다. 네. 자, 남이춘 그 월드컵 기간에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아. ASMR 준비되어 있나요? 아, 다음 주제 소개해 주시죠. 잠시만요. 어우, 문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요? 네네. 다음 주 주제는 이 PC방의 추억 기억하면 아재답니다. PC방이란 게 처음 생긴 그때 그 시절, PC방의 첫 경험부터 그때는 이랬었지, 그때 PC방에선 이런 걸 썼지 하면서 여러분의 PC방의 추억 소환해 주시면 됩니다. 스페셜 DJ 홍진호 씨와 함께하니까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재밌는 PC방 추억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게시판에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재밌는 토크 소스를 제공해 주신 분께는 선물로 재미있는 토크 소스를 제공해 주신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선물이 있는 줄 알았어. 아저씨, 여기 CD키 겹쳐요. 네, 이제 다녔어요? PC방은? PC기죠? 아니요, 저는 뭐 홍준씨 독주네, 그럼. 저는 아빠가 진짜 엄하셔가지고 PC방 가는 거랑 엄한 거랑 맞어. 못 가게 하셨어. 그런 데는 비행 청소년만 가는 거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 다음 주에. 그래가지고 아빠랑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나. 왜냐면 나는 그 인쇄하러 가려고 하는 건데 누가 요즘에 어 인쇄를 PC방에서 하냐. 아직도 기억나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이러면서 막. 뜨끔한 거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내가 비행 정도 있는 아니 그렇습니다. 네. 이제 클로징 가겠습니다. 케이지입니다. 배성재 10 6월 12일 화요일 코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태진 씨가 ASMR 해주실 건데 오늘 아니 못하는 시간 좀 그럼 딱히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케이지로 자, 남이추는 월드컵 이후에 뵙도록 하고요. 제가 없는 기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가 더 힘들겠는데. 왜, 왜? 이제 게임 얘기는 더 모르는 거 아니야? 게임 얘기예요? 아니 아니 PC방, 아, PC방 게임. 그러니까 아니야 얘기를... 게임도 아니고 그냥 PC방 얘기하면 되는 거야. PC방에 프린터 하러 갔어요라고 해도 돼. 난 프린터 하러도 가고 가끔 이제 여기저기서 들리는 내 목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야. 뭐, 왜? 피파 온라인. 아주 한가운데 이렇게 앉으면 아. 아니 추천기에. 아 추천기가 아니고 아 최근에 갔다는 거예요? 응? 아 최근에 안 갔어. 한 4년? 아 뭐야 자기 목소리 들으러 갔대. 뭐, PC방 1세대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어 그때 같이 녹음하지 않았어 오빠? 응. 재밌었어 그때? 응. 재밌을 것 같아요. 피파 온라인 4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산 이전은 잘 설명하셨죠? 네. 네. 그 깔 때마다 항상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지연님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는 평이 있더군요. 녹음 엄청 많이 했는데. 아 하두리 캠 맞네 맞네. 하두리 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있어? 모르겠네. 아니 하두리라는 거가 말해도 되는 거. 없어졌으면 하두리 있지. 아 하두리는? 생각 있지. 하나둘 캠 뭐 이렇게 표현. 하나둘 캠. 하나, 둘, 셋. 어, 저런 거 들고 좀 찍어볼까? 맞아, 하두리캠 찍는 방법 있죠. 자, 이거 좀 들고. 이제 아웃 할 거니까. 가방.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그걸 다 쏟아. 아니 더 앞으로 나와서 오빠는 저기 구석에 있어야 될 거야. 생방 인성인가? 아니 없어요. 아 오케이. 이게 오늘 뭐지? 아 금요일 맞다. 금요일 우리만 생방송이네. 아 그래. 네 오늘 왜 그랬어? 이제 좀 이것도 되지. 네 친하죠. 춘천 단짠 베라버니. 이건 뭐예요? 무슨 용도예요? 아 이 마이크에 달으라는 거죠. 엄마 이렇게 하고 싶어. 지겹다 지겹다. 하나 둘 셋. 어, 진짜 편하다. 근데 오늘 언니가 되게 예쁘네, 되게. 너무 편하다. 아, 진짜? 어때? 좀 마음에 들어. 완전 잘 나왔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사진을 되게 날씬하네. 예뻐? 응. 그 사진 때문에 내가 살을 안 빼고 있잖아. 렛츠고!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 잠깐만. 춤바. 잠깐만, 이렇게 눌러봐봐. 그럼 팟바 해야 돼? 이건 아니야? 팟바 맞지? 팟바? 이거는 언제 생각하지 않겠니? 월, 수, 목은 보잖아? 월드컵 할 때.